기자님들 워낙 관심을 받고 계신 배우분들. 네. 먼저 우리 김정현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과 간단한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가라의 연출가 김정현입니다. 네. 저희 작품은 법조 코믹 86입니다. 기존의 법정 드라마와는 달리 코믹적으로 무겁지 않게 재밌게 풀어가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이순재 선생님부터 차례로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빙하라에서 코트린 법률 사무소에서 시부를 보고 있는 구세상 역할을 맡은 이순재입니다. 사실 뭐, 전 세계 안 해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 젊은 사람들 변호사 사무실 와서 신문을 보는지 저도 의아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신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신문으로는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구 씨. 네, 저는 리가락에서 승률 100% 괴물변태 변호사 고태림 역을 맡은 진구입니다. 원작과는 조금 다른 더 다이나믹한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가지시고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은수 씨. 네, 안녕하세요. 정의감 100% 열혈 열정 변호사 서지인 역을 맡은 서은수입니다.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억에 남는 작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박 씨. 네, 고태림 변호사의 수제자이자 고태림을 이고 싶어하는 변호사 강기성 역할을 맡은 윤박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이 찍고 있죠. 네, 사전제작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찍어놔서 앞으로 더더욱 저희가 더 좋은 모습들, 케미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날씨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사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환 씨. 네, 안녕하세요. 최정환입니다. 리가라의 B&G 로펌에서 이 브레인 변호사를 맡고 있는 민주경 역할인데요. 고태림 변호사와는 친구 같은 그런 동료였던 변호사인데요. 아마 고태림 변호사한테는 어떤 연민과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상훈 씨. 네,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네, 리가라에서 윤상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욕망과, 예, 어떤, 욕망과, 야망과, 갑자기 야망이 생각이 안 나요. 욕망을 일단 던졌는데, 야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욕망과 야망. 네. 아, 예, 변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근데 저는 욕망과 야망으로 똘똘 뭉쳐서 한때는 이제 도박에 빠져서 패가망신까지 하다가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살려주셔서 이제 변호사의 길을 다시 걷게 되면서 고태림은 꼭 내가 잡는다. 고태림만 부셔버리면 예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변호하는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